그런데 아내는 마음이 좀 풀렸을까? 그 수족관들 아무 좀 딱지 좀. 아이고, 내가 청소할 시간이 어딨어. 당신이 좀 해야지. 이게 뭐야, 이거 뭐. 뭐. 큰일 났네. 가만 있어. 가만 있어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매운탕 거리를 손질하다 참깨에 몰리는 건 종종 있는 일.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처음이다. 너 어디 갔지? 이거? 있지? 개가 물러가지고 또 큰일 났네. 그냥 가만 있어봐. 가만히 놔둬 봐봐. 가만히 놔둬. 그러면 안 돼. 가만 있어봐. 아이, 됐어, 됐어. 아우, 그거 자르는 순간 이 손 나가. 물을 틀어놓으면 지가 이제 한쪽 이제 한참 있으면. 아니, 이렇게 와봐. 칼로 먼저 치고서 장갑 끼고서 해야지. 장갑 딱 끼고. 아, 식당 이게 아이고 바쁘다 보면은 그게 마음대로 돼요. 아, 이걸 먼저 깨버려야지 이렇게. 아, 다치지 말라고 조언한다는 게 아내의 심기를 건드렸다. 아, 좀 놔둬. 그냥 저리 들어가. 해주지도 않으려면서 잔소리 무라지기도 좀 하고 있어. 진짜 와서 당신한 걸 그럼 해봐. 날 부르지 말라니까는. 여기요, 여기 봐봐, 여기, 여기, 여기. 쑥 들어갔잖아요. 지금 아까는 푹 들어왔는데 여기 시퍼러지죠, 여기. 피가 안 통해, 여기나. 크기가 보통 아닌 녀석이라 잠깐 물렸을 뿐인데도 상처가 깊다. 손이, 손을 다쳤으면 아프지 않냐고 먼저 물어봐야 되고 좀 저기 해야지. 손의 상처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남편이 더 아픈 복숙씨. 아내의 성화를 피해 급히 주방을 나섰지만 병기 씨도 부하가 치미는 건 마찬가지다. 아, 그 장갑 끼고 해야 되는데 장갑 끼지도 않고 그 큰 거는 미리 좀 그 입을 딱 잘라고서 했으면 안 물리는데 뭐 그렇게 급하다고 그걸 하고. 매번 손을 다치면서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는 남편. 반면 단 한 번도 고운 말을 건네지 않는 남편이 야속한 아내. 할 말은 많지만 속으로만 삼킬 뿐이다.